talking late again. Quiet phone. 안녕하세요. 혼자 있을 때 뭐 전라면만 먹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헌밥을 하러 나왔습니다. 한국에서 외국인이 헌밥 하긴 좀 쉽지가 않아요. 그래도 오늘 좀 뭔가 건라면 먹으면 건강에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추천해주세요. 뭔가 헌밥 괜찮은 체인점? 예,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뭔가 항상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곳에 가려고 해야 더 재밌는 것 같아서 오늘도 새로운 곳에 왔습니다. 간판이 이쁜 것 같아. 한국은 다 폰트가 예뻐. 김밥이랑 우동 맛있게 먹었습니다. 우동은 한국 더 맛있는 것 같아. 그 어묵 들어가 있잖아요. 그게 저는 좋아해서. 혼밥은 쉽지가 않아. 뭔가 마음적으로 언어는 괜찮은데 언어 괜찮나? 언어는 괜찮은데 마음적으로 힘들지 않? 힘들어. 혼밥. 침대 세트가 없어요. 이불 같은 거 없어가지고 어제도 코어트 입고 잤거든요. 너무 추웠어. 근데 오늘 이불은 시켰는데 그 밑에 카는 거랑 그 그런 거 다 안 샀어요. 그래서 오늘 사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. 쉽지가 않아요, 한국 생활은. 근데 그만큼 좀 뭔가 재밌어요. 진짜 예쁘다. 이거 보세요, 이거.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. 지금 제가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와이파이로 살고 있는데, 그 서울 와이파이? 예, 그걸 쓰고 있거든요. 큰 길이 가면은 있는데, 이런 작은 길이 가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돼요. 근데 뭐 걸어 다니면은 있겠죠? 아 진짜 모르겠다. 이게 뭐예요 여기? 여기 가볼까? 좋아. 가보자. 오늘 또 사람은 신고 와서 잘했던 것 같아요. 여기 뭐가 있나? 아직 끝이 아닌가 봐요. 더 있어.
아까 너무 추웠는데 지금 너무 더워. 너무 더워요. 야, 이게 예뻐요. 이게 예쁜 것 같아요. 이 돌? 돌돌돌 예쁜 것 같아. 너무 높이 올라갔다. 예뻐서 좋은데 너무 힘들어. 끝이 안 보이니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끝이 아니야. 와 로종, 와 로종. 이런 걸 뭐라고 하야? 이거랑 이 나무의 느낌? 이 조합이 진짜 예쁜 것 같아. 와. 보람이 있네, 여기가 좀. 아, 이렇게 온구나, 난. 그러겠죠? 내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, 이렇게 와야 되는데, 이렇게 갔나 봐요. 그래서. 그럼 다시 가겠네요. 오늘 안 되겠다. 다음에 더 좀 다시 해볼게요. 내려갈 때 더 매력인 것 같아. 다시 한번 느꼈어요. 서울은 진짜 예쁘다. 예, 그렇게 느꼈던. 이렇게 마무리하나? 지금 카메라 준전이 없어가지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 어떤 영상 될지 모르겠지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